사람은 누구나 꿈을 꾸며 삽니다. 그 꿈은 돈이 될 수도 건강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저는 항상 여행하는 꿈을 꿉니다. 얼마 전에는 유튜브에서 오스트리아 여행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. 도시 이름은 팔슈타트입니다. 이곳은 할슈타트 호수와 고도 3000m에 달하는 다우슈타인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도 올라있다고 합니다. 그때 당장 가볼 수는 없지만 할슈타트 풍경을 스케치해보면서 언젠가 가야지 한 적이 있습니다. 근데 꿈을 간절히 꾸다 보면 현실이 될 확률이 많은 것 같습니다. 얼마 전 제게 갑자기 동유럽 여행을 할 기회가 생겼습니다. 그것도 한 달씩이나. 국내에서 한 달 살기 여행도 어려운데 동유럽으로 한 달 살기를 하러 떠납니다. 11월 한 달간 동유럽에 가서 발길 닿는 대로 둘러보고 올 예정입니다. 가서 여건이 된다면 아름다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오늘도 저의 자작시 한 편을 소개합니다. 제목은 공항 가는 기차. 마음은 빵빵, 가방도 빵빵. 철교 위 기차도 힘차게 달린다. 빵빵 되면서. 그럼 오늘 영상을 마칩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럼 다음 영상 때까지 안녕!